경선 때 2등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후보 측에서 나를 껴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후보 입장에서도 그리고 캠프 입장에서도 홍준표 대표의 위상을 생각할 때 사실 껴안는 것이 원팀 기조라고 하는 그것을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표 확장과 지지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네. 공정과 상식을 최우선으로 하는 후보와 선대위에서 이 공천 거래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공천 문제는 홍준표 후보가 100% 당한 겁니다. 이건. 완전히 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녁 식사가 끝나기 전에 한 1분, 2분 정도만 이야기했대요. 그러면 나머지 2시간, 한 29분 정도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 결국은 국정운영 담보능력 처가비리 엄단선언 이겁니다. 왜냐하면 국정운영 능력이 담보가 안 되죠. 어떻게 담보하겠습니까. 이거 뭐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뭐 달랑 6개월, 1년 뭐 벼락치기 공부해가지고 국정운영이 담보가 되겠습니까. 김건희 씨 녹음 파일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관련해서 뉴스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공천 갈등이 불거졌어요. 지난 19일 저녁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이 만났습니다. 48일 만에 회동을 계기로 홍 의원의 선대본부 합류설이 나왔는데요. 다음날 권영세 선대본부장의 발언으로 국민의힘이 술렁거렸습니다. 당의 지도자급 인사라면은 마땅히 지도자로서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한 채 우태를 보인다면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은커녕 우리 당원으로서의 자격도 인정받지 못할 것임을. 해당 발언은 홍준표 의원을 겨냥한 것이었는데요. 전날 홍 의원이 재보궐선거에 특정인 공천을 요구했던 거였습니다. 홍준표 의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견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원혼을 해서 정리를 했어야지 나를 비난하고 방자다 방자하기 이럴 때 없다. 공정한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다가 좀 맡기고 저는 그 공천 문제에는 직접 관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한 셈입니다. 그리고 21일 홍준표 의원은 본인의 SNS를 통해 선거 캠프 참여 합의가 무산된 점에 심심한 유감을 표현한다며 선대위 불참을 공식화했습니다. 공천 논란으로 무산된 원팀, 윤석열 후보는 위기를 타개할 묘책이 있을까요? 네, 지금 홍준표 의원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서울 종로에 또 대구 중남구에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을 전략공천 요구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대변님 그때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홍준표 전 대표가 그 후보에게 세 가지 요구 조건을 말씀하셨나 봐요. 첫째가 국정운영 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달라. 둘째로 처갓집 문제에 대해서 엄단하겠다 선언하라. 그리고 세 번째가 공천 문제를 거론을 하신 거죠. 홍준표 대표께서 SNS에다가 상임고문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다음 두 가지가 받아들여진다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다면서 SNS에다가 그 첫 번째 제안과 두 번째 제안만 올립니다. 세 번째 제안을 안 올리고. 그러니까 마치 상임고문으로 오시는 게 무산이 되면 당연히 받아야 될 두 가지를 후보가 거부한 것처럼 돼버립니다. 세 개를 다 올리든지 SNS에 아니면 하나도 올리지 말든지 이래야 윤 후보라든가 선대위에 어떤 운신의 폭을 줄 수 있었던 건데 당연히 받아야 될 걸 두 가지만 공개하는 바람에 비공개로 할 수 없었고 결국 공개적으로 그 제안을 거절하게 되죠. 그러면 윤 후보께서 이 제안을 받을 수 없었던 건 이 세 번째 공천 문제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비공개로 제안했던 그 세 번째 공천 문제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과거에 그런 일 많았다. 근데 그거는 정당 대 정당이 합칠 때는 그 철학을 가진 사람이 그 자리에 가야 정당의 철학이 반영이 되니까 자리 싸움을 합니다. 하지만 당내에서 이런 것들 가지고서 거래하는 것은 정말 쌍팔년도 얘기지 최근에는 민주당이고 우리 당이고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 것이 재현됐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요. 앞으로도 그 윤석열 선대위는 이런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단호히 배격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공천 문제는 홍준표 후보가 100% 당한 겁니다. 이건. 완전히 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녁 식사가 끝나기 전에 한 1분, 2분 정도만 이야기했대요.
그러면 나머지 2시간 한 29분 정도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 결국은 국정운영 담보능력 처가비리 엄단선언 이겁니다. 왜냐하면 국정운영 능력이 담보가 안 돼서 어떻게 담보하겠습니까. 이거 뭐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뭐 달랑 6개월 1년 뭐 벼락치기 공부해가지고 국정운영이 담보가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처가비리 엄단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윤석열 후보께서 우리 장모는 남에게 10원짜리 하나 피해를 입힌 적이 없는 사업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양병원 부정수급 문제 가지고서 구속이 됐다 나오고 지금은 양평군에 있는 공흥지구 부동산 개발 사업 가지고 막대한 이윤을 가져가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는데 10원짜리 하나 피해를 입힌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고 난 뒤에도 사과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가비리 엄단 선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운영 능력 담보 안 되지, 처가비리 엄단 선언 안 되지 하니까 당 사무총장의 입을 빌려가지고 당원 자격 박탈 이야기까지 해가면서 구태로 몰아버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두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공천 문제가 핵심은 아니죠. 지금 이제 전재수 의원님 말씀은 그냥 일방적인 주장이죠. 그리고 뭐 속셈이 뻔하니까 뭐 대꾸할 필요가 없거든요. 아니 근데 홍 의원이 SNS에 이 앞선 두 가지 조건을 올리시면서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는 걸 전혀 예측을 못하셨을까요? 홍 전 대표께서는 이제 본인을 따르는 이제 지지자들도 꽤 많고 그다음에 경선 때 2등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후보 측에서 나를 껴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후보 입장에서도 그리고 캠프 입장에서도 홍 전 대표의 위상을 생각할 때 사실 껴안는 것이 원팀 기조라고 하는 그것을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표 확장과 지지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네. 공정과 상식을 최우선으로 하는 후보와 선대위에서 이 공천 거래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네, 새로운 정치를 해야 된다. 조금 달리 봐야 되는 게 저도 벌써 정치권에 들어온 지 20년이 됐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은 홍준표 의원이 예를 들어 내가 선거 도울 테니까 이거 좀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정치인들이 항용 저런 이야기를 밀실에서는 할 수 있다고 느껴요. 뭐 옳고 그런 거는 둘째 치더라도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아직도 정치인으로 완벽하게 바뀐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제의를 받았을 때 이거 좀 부패다, 나쁜 짓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또는 내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받을 수가 없다고 느꼈을 거라는 거죠. 그게 아마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후보의 생각이 달라진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봐요. 아까 우리 전재수 의원께서 이야기한 세 가지 중에 저는 첫째도 아니고 둘째인 것 같아요. 그 처가 비리 엄단 이거 있잖아요. 이것은 장모는 이제 구속도 되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결국 부인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돼요. 캠프에 정말 상임고문을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뛸 때 그걸 가만히 두겠습니까? 계속 구체적으로 김건희 씨를 어떻게 조치할 건가를 내놓으라고 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 이 말만 반복할 수도 없고 그럴 바에는 홍준표 후보를 애초부터 캠프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이런 판단을 윤핵관들이 판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를 앞서 말씀드렸듯 구태 정치인으로 몰고 철저히 밟아야 된다, 죽여야 된다 판단 미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큰 패착이 될 거예요.